조례안 심의가 한창인 고성군위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. 고성군이 제출한 청소년 꿈 키운 바우처 지원 조례안. 이른바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.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지역 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7만 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군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2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. 위원님들,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.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를 두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창성 측은 청소년들이 모두 같은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청소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청소년들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공평하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반대 측은 군 재정 부담이 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말 꿈 바우처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 꿈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만약 꼭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결국 표결까지 진행한 끝에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2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대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세 번의 군의회 상임위 부결과 의장 직권 선정 불발 등으로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.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.